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그래서 가니까 개독교라는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2007년에. 뭐지? 목사를 보고 목사 쓰레기래요. 목내기라고 그래요. 뭐지? 충격이 컸어요, 저한테는. 한국 기독교가. 이게 뭐지? 그리고 큰 캠프를 제가 초청받아 갔는데, 막 뛰면서 막 예배해. 내가 1995년에 미국을 들어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바로 왔어요. 그 당시 한국은 뭐, 학수침에 그냥 순복음 교단, 이 정도였거든요. 뭐 고신, 합동, 통합, 모두가 경건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11년 만에, 12년 만에 한국으로 왔는데, 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깜짝 놀랐어요. 막 감동이 돼서 처음에는요. 근데 감동도 짧게 끝났어요.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찬양하고 막 그렇게 음악에 미치던 애들이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올라오니까요. 3분이 2가요. 다 핸드폰을 끈 애들이 카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연장인데. 그리고 꾸벅꾸벅 졸아요. 예배팀은 나가서 안 들어와요. 막 잡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태평양 위에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뭐죠? 한국에? 한국에 이게 예배가 뭡니까? 한국은 삶의 예배의 부흥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행위의 부흥, 예배 음악의 부흥입니까? 그러면 저 한국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소원을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신학 대학을 나오고 유학파들은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부릅니다. 그죠? 청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청빙받은 청빙했던 그 교회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죠? 집도 자동차도 월급도 안정되게 교회 일에 말씀에 충실하시라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한국을 가면서 저는 영주권을 버렸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7개월 후에 한국을 갔거든요. 7개월 만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버려와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청빙을 받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요. 삶이 힘들 줄 알았어요. 고달플 줄 알았어요. 진짜 갔더니요. 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는 하나님과 이 기도하고 간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300만 원, 3,000불 디파짓하고요. 26만 원씩 월 페이먼, 만들 페이먼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여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 디파짓이 다 까이는 거예요. 없어지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갔는데 경기도 북부 동두천을 들어갔어요. 서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뭐 미국에서는 택스만 잘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려서 돈을 빌려서 그 300 빌려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요, 동전이 얼마 추운지 몰라요. 겨울 되니까요, 온 방이요. 제가 국민주택이라는 곳이 있어요. 재건축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anytime요,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그거 살던 사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쫙 들어갔는데요, 욕조가 다 깨져 있어요. 우리 샤워 막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 살았기 때문에. 다 깨지, 샤워도 못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요, 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 anytime 무너질 수 있으니까, 보수를 못해준대요. 니가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든지. 겨울 되니까 온 방 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례를 못 받아서 저는 가서 뭐 했냐, 피자 딜리버리 했어요. 그것부터 영어과에. 나는 사역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귀하구나. 내가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니까 다 나한테 오는 거는 고통과 고난이더라고요. 역경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귀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예. 어떤 날은 아내가 3일 동안 떡을 해주는 거예요. 냉동실에 떡을. 그 나는 별미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쌀 같더라. 그래서 처형한테 받았던 거, 쌀, 그 떡을
냉동이 나는 걸 다 끊어 끓여 먹게 됐어요. 늘 그 저기 도시 한국 도시 가서 아닙니까? 거기 가서 빨간 딱지 붙어요. 우리는 여기는 뭐 클리어서 오다면 빨간 딱지 붙지만 이거 한국은 붙어요. 그러면 깨스가 안 들어와요. 돈 안 내면 안 줘요. 그래서 뭘 바꾸는 줄 아세요? 블루스타라는 게 있어요. 야외 가면 구멍 있죠? 그걸 빌려줘서 그걸 받은 거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왜 영주권을 버려간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영주권이 있으면 한 번씩 한국, 미국 들어오면 그 리뉴 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힘들면 저는 한국이 아니죠. 영남배랑 큰 게 생겼는데 미국 회사에서 매니저 했는데 안 그래요? 오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게 다 된다고 배수를 친다고 다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올려와 태어난 거거든요. 2007년도에 9년 전에 그 천식 그 곰팡이 된 천식 알고요. 간난쟁이가 고생만 했거든요.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우리 딸아이의 피투성이 얼굴과 이 치아에 꽂혀있는 그 마우스피스랑 내 손가락에 있는 그 딸아이의 치아를 보는데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속였는데 내가 모두 다 포기하고 당신 나라 왜 같지 않냐 한국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고생했는 말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 모든 그게 다 터져버렸어요. 당신 살아있냐고 살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막았던 것이 그 상황이 터져버립니다.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밖에 있었거든요. 한 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딸을 눈을 뜨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딸 앞에서.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야! 침통해! 소리 지르면요. 제가 똑같이 아니! 그러면서 내가 온통 불평 불만을 삿대질하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천지는 다 할 거 없어요. 신천지도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교육받으러 가요. 성경 공부하러요. 비유 배우러. 오전, 오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체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른 거 보이십니까? 주일 나와서 성경 공부, 재정 공부할 때 체내받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초등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암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장년, 목장 모임 암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보다 더 암기를 덜하고 세례를 덜 받지 않습니까? 열정에 비하면 우리는 그대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달라지게 할 것은요. 그들의 교주는 이만이 아닙니까, 이만이. 죽을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천지를 비교하면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암기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이렇게 화가 난 거죠. 내가 배운 게 뭡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He's good all the time. 선하신 분이고, 언제나.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 그래 배웠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내가 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원수처럼 달라는 하나님. 사자처럼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도 아닌 하나님. 내 인생을 뿌리채 먹어서 비우는 하나님 왔잖아요. 내가 배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디도도 세상을 사랑하고 갔다고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게 자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악견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구나. 그날 정말 처절하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막 이 보니까 이 터져놓은 게 막 억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귀에 음성이 진짜 하나 들렸어요. 어떤 소리 들는지 아세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단어가 목소리가요? 근데 가슴을 칵 찔렀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여러분, 제가 전 4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정조 하나 때부터. 널 들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근데 그 음성에 제가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내 손가락에 있는 치아와 피범벅된 딸아이를 보면서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아무리고 내가 하나님께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겁고 이런 단어인데 함부로 내뱉었던 내가 순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 순간에 제 귀에 제 마음을 치는 말,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지 알겠습니까? 교회 오면 찬송가 부르면서 주 예수가 나도 귀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으로 내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시고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래 말했으면서도 그 딸아이를 보면서 그게 믿음이 안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배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노래까지 지었는데 나는 그 말에 책임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